Hello, I'm Dr. Bach from South Korea, and I'd like to show you the ultrasound guided injection of shoulder today. And I'm a former medical professor, and I also have a 10 years experience as a pain clinician in Korea. I'm really glad to share my experience and skills and basics of ultrasound guided injection today. Let's begin.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서 뜬금없이 영어로 제 소개를 했죠. 그 이유는 이 영상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또 제3세계 이런 초음파 익숙치 않은 의사선생님들을 위한 강의용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의사선생님들 위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편으로 어깨 부위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해부학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주사를 할지 술기 위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보다는 직접적인 술기를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주로 담아봤고요.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환자분은 저 같은 경우는 환자를 이렇게 눕혀서 진료하는 것을 좀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진료하게 되면 환자도 흔들리고 의사도 흔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주사를 놓기도 힘들고 또 환자분들이 가끔 주사를 맞다가 놀래거나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패드에 눕혀서 환자를 진료하는 걸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자세가 안정적이 되고 저는 이 앞에 화면을 초음파 모니터를 한 3개 정도 추가로 더 장착해서 환자들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보시게 하면 알게 될 거고요. 자, 오늘은 좌측 견갑 하근 부위, 지금 어깨 앞쪽 부위에 왼쪽 어깨 앞쪽 부위에 주사를 하는 장면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음파를 가로로 대게 되면 피하 조직 밑에 지방층 조직이 보이게 되고요. 그 밑에 안테리어 델토이드 머슬이라고 하는 우리 삼각근 근육이 보이게 되고 그 아래쪽으로 견갑 하근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맨 아래쪽에 보이는 이것은 뼈 라인이고요. 이 견갑 하근 서브스케퓰라리스 머슬이라고 불리는 이 라인은 가시다 보면 이렇게 하얗게 빨간색으로 뭐가 보이죠? 바로 이 부분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힘줄의 변성 소견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힘줄은 다른 검정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퇴행성 변화를 해서 약간의 석회성 변화가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또 우리 어깨 앞쪽으로 이렇게 좀 더 비춰보면 이쪽 끝에 보면 노란색으로 바이시피탈 그룹의 롱 헤드 바이셉스 브라켓 레프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두근의 장두근이 지나가는 그런 그루브가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이두박근의 문제랄지 이두박근의 건염에 혹은 이두박근 힘줄염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해부학을 그대로 해서 제가 그림을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동영상을 제가 첨부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초록색 이렇게 점점점점 보이는 이 선은 바로 실제로 제 위에 왼쪽 위에 이 동영상의 그림을 지금 클릭하겠는데요. 주사가 들어가는 방향을 이 초록색 선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주사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사실은 주사를 한번 처음에 딱 들어간 이후에는 화면만 보지 절대 이 주사를 시술하는 이곳을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소독은 이렇게 주사가 닿지 않도록 충분하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요. 너무나 완벽하게 에이셉틱한 멸균 세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동영상으로 왼쪽 그림 위에 주사가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드리는데 실제 초음파를 똑같은 싱크로 보여드리면 지금 오른쪽에서 지금 주사가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스팟을 찾아서 아까 약간 석회성 변화를 보이는 힘줄 끝부분에 지금 재생주사를 아미노산 단백질 재생주사를 이렇게 놔주고 지금 후퇴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젝션이 이 해부학에 대해서 정통해야 되지만 이 주사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베이직과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또 이제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꼭 중요한 게 뭔가 좀 말씀인데 우리 바늘의 사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니들 베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피부가 있고 혈관에 사빈을 이렇게 꽂을 때 이렇게 사빈이 위로 향하게 되면 베벨이 업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면 이렇게 피부를 뚫고 갈 때는 좋죠. 근데 이게 지나치게 들어가게 되면 또 이런 정맥을 뚫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피부를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고 혈관에 들어가서는 베벨이 아래쪽, 사빈이 아래쪽을 향하라고 그렇게 아마 우리가 초음파를 배우지 않는 일반적인
주사 삽입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게 신경주사, 신경수압 방리술을 하는 장면인데요. 보시면 바늘을요, 이렇게 집어넣어서요.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초음파를 보게 되면 바늘이 이 삽인의 윗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요. 삽인이 아래를 볼 때는. 삽인이 윗방향으로 이렇게 바늘을 삽입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살짝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신경수압 방리술이나 신경프롤러를 할 때도 지금도 삽인이 아래를 향하고 있잖아요. 삽인이 이렇게 아래를 향하고 있으면 약간 위를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삽인을 지금 아래를 보게 해서 바늘이 약간 이 신경 위를 타고 갔다가 바늘을 돌려서 이 삽인이 위를 보는. 그렇게 상황이 되면 왼쪽 아래 그림처럼 삽인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그런 방향의 니들 베벨과 어드밴스먼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시면 지금 이제 이거는 극상근인데요. 아까 이 앞을 봤다면 이제는 약간 위쪽 부분이죠. 극상근, 회전근개의 두 번째 근육에 대해서 보시면 똑같은 부분이지만 조금 지금 보이는 부위가 좀 다르죠. 좀 더 롱기튜디널하게 이렇게 스캔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위쪽을 보게 되면 이제 서브큐 지방층 밑으로 이렇게 중간 부위의 삼각근이 보이게 되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해놓은 게 이제 극상근이 되겠습니다. 이 극상근은 이렇게 새 부리 모양으로 이렇게 점점점 얇아지게 되는데요. 이 극상근 근육이 힘줄로 변하면서 이 뼈인 휴머러스에 가서 이렇게 붙게 되는데 보시면 여기가 푹 꺼져 있는 마치 벙커 해저드 같이 골프장 해저드 같이 보이죠? 이런 것들을 말디 디지털 디지널티 텐디노피스라고 했는데요. 퇴행성 힘줄염 소견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따가 보시면 이 초록색 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바늘에 들어가서 여기에 힘줄을 재생하는 주사를 좀 나오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젝션을 어떻게 하냐면요.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초음파를 잡고 정확하게 방향을 딱 타겟팅을 한 다음에 밀어 넣어서 이제 주사를 주변에 놓고 나오는 거죠. 그거를 실제로 똑같은 싱크에 초음파 화면으로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바늘이 지금 여기서 들어오고 있고요. 쭉 따고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벙커 해저드 같이 부분 파열 소견을 보이는 힘줄 부위에 쫙 짜주고 나오는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 공간이요. 불과 한 3mm도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 정확하게 주사를 넣고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엄청난 연습과 반복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이제 벌써 두 개의 힘줄이 지나갔어요. 우리 어깨에 총 네 개의 힘줄이 있죠. 회전근개가 팬 앞에 서브스캐플리스 견갑하근, 그 다음에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 극상근, 그 다음에 인프라스피나투스 극하근, 그 다음에 트레스 마이너 이렇게 소원근 이렇게가 있는데요. 오늘 벌써 두 가지 힘줄과 근육을 스캔하고 인젝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인프라스피나투스 극하근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시면 극하근도 스피나스피나투스와 비슷하게 이렇게 세 부리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 앞에 것과 다르게 이번의 경우에는 이 힘줄 중간 부위에 디지털 부위에 이렇게 석회화된 텐디노시스 소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도 약간의 니들링을 해주면서 석회를 살짝 건드리면서 재생주사를 놔주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좀 더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쪽 아래쪽에는 같은 델토이드지만 좀 더 포스터리어 쪽에 양상이 보이게 되고요. 자, 그림을 바탕으로 초록색 평면으로 주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왼쪽 위에 실제 초음파를 보고 주사하는 장면을 보시면요. 네, 이렇게 정확하게 포커싱을 한 다음에 단백질 재생주사를 이렇게 쏴주고 나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것을 이제 초음파 화면으로 보시면 오른쪽 위에서 지금 바늘이 여기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고요. 석회성 부위 부분을 살짝 긁어주고 그 부위에 재생주사를 놔주고 지금 나오는 그런 장면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음근 모두 하나하나 정확히 찾아서 주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전부 다 설명하기 힘들 만큼 아주 단연간의 경험과 또 단연간의 수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이거는 마지막인데요. 이제 어깨 제일 뒤쪽에 있는 소음근 아래쪽인데요. 이쪽 소음근 아래쪽은 보시다시피 조금 모양이 다르죠. 훨씬 더 뒤쪽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고요.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 화살표, 양방향의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카틀리지 뎁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로 써놨죠. No vacant space라고 했죠. 여기는 빈 공간이 아닙니다.
이 검정 공간이 마치 비어있는 공간처럼 물이 차있는 공간처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연골이 있는 부위라 초음파가 초과되기 때문에 이렇게 검게 보이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사를 놓을 때 이 검은 부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사의 사빈이 아래쪽을 향하면서 여기를 좀 찌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환자분 가끔 의사분들이 여기가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여기를 찌르게 되면 환자분들이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주사에 대해서 좀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공간은 지금 이게 트레스 마이너 소음근하고 지금 이 노란 거 사이에 제가 하늘색으로 이렇게 점점점 해놨는데요. 불과 한 1, 2mm 정도 공간에 이렇게 아주 얇은 관절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아주 주사를 신경 써서 주사를 좀 놔줄 필요가 있겠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초음파로 이렇게 잡고 위쪽에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넣었을 때 이 우리가 그 관절면을 약간 원이라고 큰 원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우리가 접선을 긋는다는 개념 정도로 아주 약한 예각으로 들어가서 살짝 놔주고 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술인데 한번 또 한번 뒤에서 실제로 보시면요. 왼쪽 위에 보시면 예, 지금 주사가 들어가게 되죠. 생각보다 낮은 예각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어깨 관절에 아래쪽에 연골을 찌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압력을 주어서 굉장히 큰 압력이 있죠. 관절강래이기 때문에 아까 힘줄을 줄 때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압력이 느껴지게 됩니다. 실제 오른쪽 초음파로도 양상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바늘이 관절강이 들어가는데 보시다시피 사빈, 베벨이 위로 향하면 안 되고 저처럼 이렇게 아래쪽을 향하게 해서 검은 연골이 닿지 않고 그 위쪽으로 해줘야 되고 이게 역류돼서 바깥으로 나오진 않는지 쭉 연골을 타고 관절강내로 잘 들어가는지까지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이거 한 번만 봐서는 좀 어려우실 거고요. 여기서 제가 소개하는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제가 부위별로 또 주사 방법별로 기본적인 해부학보다는 실제 임상에서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매주 한 편씩 좀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탑팀 재활과 박종호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팀 재활과 박종호 원장입니다. 저와 지철규 작가라는 아주 유명한 만화 작가와 함께 제가 손상병에 대한 치료법을 알려드리는 재활학과적 접근법을 알려드리는 의학 만화를 아마 이번 달 내로 출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저의 첫 의학 만화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시버시병은 발꿈치뼈 골단염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게 뭔가요? 심각한 병인가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방금 잘 보셨나요?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이 손상병법이라는 이름으로 의학 만화를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의학 웹툰과 만화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보면 의학 전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시나리오나 어떤 픽션에 근거한 극적 전개가 이제 드라마적인 것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획 의도를 정확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의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만화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른쪽처럼 단순히 의학적 사실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대회와 또 젊은이들, 격투기, 여러 가지 스포츠의 역학들을 직접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을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스포츠 현상의 진단과 치료를 만화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초음파로 어떻게 검사를 하고 초음파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어떤 부분이 손상이 갔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고 부상에서 회복하고 재활하는지까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특징이 2번입니다. 의학을 꿈꾸는 특히 재활의학이나 스포츠 손상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큰 흥미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만화로 좀 제작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보시다시피 지금 스키를 타다가 한 친구가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와 그림을 보다가 어떻게 우리가 부상을 당하고 회복하는지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이해하고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네 번째, 의학 논문으로만 만나는 최신 의학의 치료법을 본인 스스로 이해하기 힘든 최근의 내용과 전체적인 경향을 이렇게 쉽게 만화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치료법을 찾아서 고민하는 환우들, 댄서들,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새로운 치료의 빛을 던져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만화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만화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 QR코드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의료 지식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속지 사이사이마다 각 화에 대한 더 정확한 부연 설명과 그리고 영상 안내를 남겨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중간에 파트마다 제가 의학적 뿌리를 어디에서 배웠고 어떤 마인드셋으로 환자를 돌보고 또 생각하고 진료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공유해 놓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최철규 만화가와 함께 여러분에게 아주 훌륭하고 질 높은 만화로 여러분을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타팀 제아랄까 박종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